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구하사 기도가 좀 하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즐거운 분들이 정말 진짜 열정적이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네. 사실은 후지산에서 이제 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네. 제가 후지산에서 팬미팅을 옛날에 이제 데뷔 초기에 거기서 이제 팬미팅을 해서 네. 거기서 또 한 번 하고 싶어서 네.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억을 되살릴 겸 후지산에서 하고 싶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日本で来て本当に最初のファンミーティングの富士山の方であったと思ったんで、その思いをね、またそこで記憶を呼び戻してなんていうふうに思ってたんですけど、大雪で、富士山がね、まあでも富士山は日本一の、まあ日本を代表する山ですよね。富士山に英語で言ってはね、有名な山ですよね。でもここ場所変えて両国は日本の国技でもある。オスロの競技場があるんですよ。雪、両国のね、近所へ有名な。 자리에 이렇게 와주셨는데 차영씨도 많이 힘들었죠? 저가지고 원래는 어제 10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5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일본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해서 이 행사를 못할 줄 알았어요. 네, 뭐 일본가 오유기다 っていうことで もう無理だな、できないなって思ってたそうですよ. 그래서 이제 이쪽 주차 측에서 빨리 이걸 취소를 하면 안 된다. 취소를 하면 안 되고 장소만 바꿔서 하기로 어제 결론을 내려버렸거든요.でもダメだ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やっぱ主催者側の方がいや、これはでも絶対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こういった場所をね、行ったということで、よかったですね、皆さんね。でもちょっと今日その天気のせいでたくさん来られなかった方もね、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すよ。 근데 그 눈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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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들께 좀 한마디 내가 좋지만 아니 근데 드라마 끝나면 네. 후지산에서 꼭 하거든요. 드라마가 오락해라 絶対 비싸네. 드라마가 6월 초에 끝나요. 7月8月ぐらいにやろうかなって。皆さん、もうそれだったら、何だったら頂上まで行っちゃうぐらいの気持ちですよね。